뭐냐? 왜 이렇게 키가 똑같냐? 하면서. 예, 제가 태진아 쌤이랑 키 똑같거든요, 노래가. 예. 그래서 태진아 쌤 노래를 맨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노래한 거예요. 그랬더니, 야, 너 내 노래 왜 이렇게 잘해? 하면서. 오늘부터 너는 아들이다! 그때부터 뭐 자주 연락하고 뭐 맨날 거의 진짜 맨날 뭐 밥 먹고 커피 먹고 대화 많이 하고 그래. 진짜 아버지처럼 해주세요. 일본에 아버지가 계시지만 한국에는 진짜 아버지가 태진아 쌤 굉장히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. 대중 앞에 서기 직전 살가운 손길로 새내기 트로트 가수의 긴장을 풀어줍니다. 내 걱정하지 말고 얘기나 잘하세요. 세상을 살다 보니 별거를 다 보네요. 새내기 가수에겐 꽤 큰 무대. 그래도 사람들을 호응 봐가며 노련하게 무대를 장악하네요. 가수 강남 무사히 첫 곡을 마무리했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. 네, 이제 강남이 트로트 부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강남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강남 씨 언제 봐도 재밌어요. 근데 요즘에 어딜 가도 태진아 씨와 강남 씨를 데리고 다니세요. 네. 아니, 한강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, 네.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네. 유산을 노린다는 소문이 있어요.